너울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내겐 어떤 별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Can you be m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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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어떤 식으로 널 정의하지 않을 거야 우린 규정들을 멀리하지 그래 보고 싶어 나는 너의 그대로를 너는 그런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넌 너무 예뻐 이미 다 알잖아 늑대들의 눈빛이 너를 향해 가잖아 넌 내게 어떤 환상 보줄 수 있어 이제 내 옆에 와도 토막에 두껍게 이제 맞아 좋아 지랄게 너울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내겐 어떤 별보다 이쁘지 너에게로 이어지는 기분이 Can you be m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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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내게 왔을 때 난 말에 너무 겨워 Hi. 언제나 이렇게 좋을 수 있다면 뭐라도 다 하겠어 너의 입술이 내 볼에 도장을 남기면 나 멋있게 말하겠어 너는 내 여자고 우린 이제 구름 위로 가 내일 아침까지 흘러 흘러가 안녕 너의 그 입술이 바다 같은 너의 그 입술이 하이 내겐 어떤 별보다 이쁘지 여러분 안녕 어디냐고? 나는 지금 연습실입니다. 안녕. 언니 뭐해요? 저는 연습실에서 잠깐 있어요 그냥 궁금해할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 제로도 있냐고? 제로 없어요 어금니봉 어때요? 이거 이름? 근데 봉 이름을 꼭 정해야 돼? 꼭 그렇게 어금니봉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어금니봉 말고 또 다른 후보 받을게요. 이거 뭐 어금니 같이 생겼다는 거야? 너희들 어금니는 다 이렇게 생겼니? 내 어금니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다들 어금니가 되게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니봉. 아 사랑니 다들 사랑니가 되게 예쁘다 내 사랑니는 이렇게 안 생겼던데 다른 후보 더 받을게요 드디어 소녀시대 공식봉이 이렇게 탄생됐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니? 어렸을 적 갖고 놀았던 웨딩피치 마술봉 같아 이건 2단계, 두 번째 단계 불빛이에요. 더 밝죠?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실명. 하트봉. 그냥 하트봉? 누가 찌찌뽕이래. 찌찌뽕이라니 와 이거 진짜 너무 밝다 자 여러분 일본 소원아라고 부르세요 태연 언니 일본 소원아
앞니봉? 너희들 앞니는 이렇게 생겼구나. 정말 예쁜 앞니구나. 와우. 세일러문봉? 그건 무슨 세일러문 팬덤이니? 아따 나가라고요? 진짜? 아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질문 부탁해요. 고마워요. 지금 나 나가래요 여기서. 자 그러면 저는 짐을 들고 장소를 이동을 해서 라이브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빠. 계속 중지가 된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잠깐만. 자 이제 안정감 있는 장소로 왔어요. 소봉? 소봉이 뭐야? 나가봉? 탱구야 와이파이 좋은 거 써. 와이파이 안 쓰고 LTE 쓰고 있는데? 끊기나? 지금 끊겨요? 끊기면 끊겨요! 라고 외쳐주세요. 소원봉 너무 예뻐요? 소원봉. 소원봉 어때? 소원봉. 소원봉, 소시봉. 태연 언니는 콧구멍도 예뻐요. 너 탱포모 일기구나? 소원이봉? 소원이봉 너무 길지 않아? 두 글자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땡땡봉. 와 지금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진짜 장난 아니야. 거의 뭐 지금 파워레인저 핑크급이야. 발광 그 자체, 내 자신 자체가 그냥 이 봉 같아. 지금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와 It's amazing. 네온봉? 네온봉이요? 네온봉. 또 다른 거 봐드릴게요. 아직 안 끊겨요? 다행이네요. 끊기면 끊겨! 라고 이렇게 외쳐주세요. 제가 좀 더 잘 터지는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까 있던 곳에서 제가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금 이사 왔어요. 귀여봉. 귀여봉 귀엽다잉. 아 잠깐만 이거 좀 내려놓고. 제가 오늘 좀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전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응원봉을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어요. 이 봉 이름 후보 받을게요. 좀 연습실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좋아, 좋아. 여봉이래 여봉. 아 이 봉 이름 여봉? 여봉. 사랑니봉. 지지봉? 지지봉? 지지. 찌찌봉? 지지봉. 어?
찌찌뽕? 괜찮은데? 어떤 분이 하트 뽕뽕, 또 어떤 분은 시봉. 아, 소시봉이래, 시봉. 아, 소시지봉, 쥐지봉, 소시봉. 그래,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다시. 네. 시봉, 찌찌뽕, 쥐지봉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치? 파티봉? 다른 거. 쥐지봉 괜찮지 않아? 난 쥐지봉 괜찮아. 난 찌찌뽕 같기도 하고, you know. 아, 어떤 분이 자꾸 소시봉에 그 영감을 받으셨는지 시봉을 계속 외치시네요. 시봉을 하자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조금만 생각 좀 더 해보자. 알라봉. 알라봉. 온갖 봉 다 나네. 그리고 봉으로 끝나는 거 다 말해보자. 쥐지봉, 따봉, 따봉, 여봉, 한라봉, 알라봉도 귀여운데 약간 이제 무슨 연관이 있냐 말이지, 내 말은. 팬들은 안녕. 팬들은 사랑니봉 줄여서 랑봉이라 해요. 소리봉, 랑봉? 약간 랑봉은 소녀봉. 일단 영원봉? 뭐가 영원봉이야? 지지봉이 제일 좋다고? 지지봉? 지지봉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지지봉? 괜찮을까? 영어로 지지봉? 인도네시아. 예뽕 나왔어. 예뽕, 예뽕. 여러분 예뽕, 예뽕 가져오셨어요? 예뽕 귀엽다. 우마이봉. 우마이봉 나왔어. 우마이봉. 거봉 누구야? 나와. 핑크봉. 봉. 애봉. 애봉이는 저기 수영이네 강아지 이름인데. 푸드봉이 뭐야? 푸드봉. 아봉? 내 눈뽕. 근데 이거 진짜
눈이 와우 눈부신 발광력이에요. 제가 멤버들과 함께 이거 제작해주시는 분들께 무조건 발광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빛날 수 있게 해주세요. 발광 오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눈이 아플 정도 아주 예쁜 바봉 나왔어. 바봉 태연봉 뭐야?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수정 여러 번 했어요. 멤버들이 다 이렇게 공유해가면서 보면서 신경 써서 사실 어디에서 봐도 이 수원 팬라이트는 항상 잘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너도 나도 팬라이트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소원이 제일 빛나야 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발광을 오지게 부탁드린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이 그립감. 응원을 하려면 그립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계속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에 안 잡힌다거나 하다가 이렇게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그립감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얇게 딱 잡힐 수 있게 해달라. 부탁드려서 나왔고 또 굉장히 설명하기 정말 너무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수정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탄생된 소원 팬라이트봉. 저도 이제 다른 가수들 공연장 가서 이렇게 흔들어 봐서 알거든요. 그립감 정말 중요해요. 그립봉 하래, 그립봉. 온라인에서는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며칠 후면 이제 제 콘서트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얼른 이 팬라이트 겟하실 분들 겟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이걸 갖고 싶은데 저한테도 이거를 주질 않네요. 잠깐 빌려온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따 이거 또 뺏어간대요. 그래서 저도 하나 장만할까 생각 중이고 두드등으로 써도 충분할 수 뭔 소리야? 충분할 수 충분한 그런 발광력. So, I like it.
아 그리고 품절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 왜 품절이죠? 라고 여쭤봤는데 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잖아요.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제작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량을 뽑았는데 그 물량을 뽑은 이게 한국말을 못하지? 그 뽑은 물량이 다 팔렸대요. 그래서 어쨌든 품절이다. 내가 그러면 물량을 좀 더 애초에 더 뽑을 수 없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뽑을 수 있는 숫자가. 그래서 한 차례 1차로 뽑을 때 이만큼 뽑았는데 그게 일단 다 팔린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겟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만큼 저도 궁금한 점이 아주 많아요. 전 거의 질문 못이에요. 왜요? 왜죠? 어? 그래요? 왜일까? 늘 의문을 품고 늘 궁금해하고 늘 알고 싶어 하죠. 완판인가 봉. 네, 현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찍 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이름 대충 받아봤는데 지금 뭐 봉 막 난리가 났는데 딱히 지금 베스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멤버들과도 얘기를 좀 해보고 왜 굳이 지금 이름을 왜 짓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뭐라 부르길래 그냥 뭔가 이름 후보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뭐? 면봉? 너 나와. 아까 뭐야? 누구 거봉도 있었어. 그래 그냥 차라리 그냥 다 뱉어봐. 한번 다 들어보자. 이게 이제 끈 것도 너무 예뻐. 한석봉 나와. 드립을 막 치네.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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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 꼭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짓길래 그냥 물어본 거야. 어쨌든 공연장에서 이 옛날 사람 이 팬라이트가 반짝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설레고 거의 뭐 무대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네. 어쨌든 이번 주 주말 콘서트 공연장에서 여러분 이 봉을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서 백라이트 흔들 생각하니까 저도 설레요. 그치. 너무 예뻐서. 아우. 도치. 발광력을 얻으려면 살짝 얘가 가분수인가? 얘가 대두인가? 싶을 정도의 약간 사이즈로 제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립감을 놓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또 여기는 이렇게 좀 작아야 하고, 그래서 약간 대두인가? 약간 가분수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귀엽잖아. 원격 제어도 돼요? 네, 되시죠. 대두봉? 걸스봉? 자, 오늘 봉이란 봉은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차차 지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린 주말에 만나요. 응원할 맛 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 여러분, 팬 여러분, 저의 공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말에 만나요. 그럼 전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